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해리랑길에 왔습니다. 이 상가 건물 옷가게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내부에 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화사하면서 깨끗하고 멋스럽게 종성 미장과 600에 1200 타일로 꾸밀 예정입니다. 공간이 훤해서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바깥쪽 이 부분은 우리 땅 구획에 맞춰 하단으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철거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필요한 위치에 전기 설비, 땅 파서 이전했고요. 마네킹 비출 투광기 설치를 위해 바닥 콘센트 부분 커팅 시공하였습니다. 타일 덧방 시공할 거라 진동 안 주려고 8인치로 그렸습니다. 한 마디를 잘못 갖다 대면 기존 타일 다 떠버리거든요. 천장은 3인치 조명 파3029 멀티 집중 조명으로 서포트할 거고요. 일 안 한 것 같은데 많이 했습니다. 다음날 목작업 바로 끝냈습니다. 저 메인이 되는 뒷벽을 종성 미장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배경색은 화사하게 화이트로 바꿨고요. 카운터도 타일로 마감할 거라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타일 감아놓고 이동하면 매지 부분이 대부분 터지거든요. 컴퓨터 정수기, 서랍, 쇼핑백, 호스기 들어갈 공간이니 큼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바깥에는 화단 만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땅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만들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줄과 경계에 끼어 있어서 각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각이 잡혀가는 느낌이 나네요. 예각, 둔각, 이런 각도 잘 쓰면 예쁘게 나옵니다. 또 다음날 외부 금속 작업이랑 내부 타일 작업 시작했습니다. 600에 1200 타일입니다. 이 사이즈 타일 깔면 매장이 시원해 보입니다. 타일은 바닥에 압착 시멘트가 공간이 생기면 잘 깨집니다. 빈 공간 없게끔 쭉쭉 당기십니다. 물! 타일 작업 너무 예민한 작업이라서 힘들어요.
외부는 스댄으로 캐노피 만듭니다. 여기 컨셉이 스댄, 시멘트, 유리 이런 내추럴함이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스댄 캐노피 괜찮네요. 처음에 유리로 얘기했었는데 바람 많이 부는 것은 위험해서 변경했습니다. 내부 타일 많이 까셨네요. 타일 질감 멋집니다. 점주분이랑 같이 가서 골랐는데 꽤 고급스럽네요. 오늘은 이만 소개하고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